파티션이란 그 하나의 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디스크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티션을 이제 다중으로 둘 경우의 장점은 파일 시스템 점검 시간이 줄어들고, 파일 점검 시간이 줄어들고, 부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또 하나의 파티션이 손상이 되더라도 다른 파티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높은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에서 그 파티션은 주 파티션과 확장 파티션, 그 다음에 논리 파티션, 수합 파티션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주 파티션은 이제 부팅이 가능한 기본 파티션으로 최대 4개의 주 파티션을 분할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하나의 디스크에 뭐 6개 정도 그 이상의 그 파티션을 구분하고 싶으시면 주 파티션은 3개, 그리고 나머지는 확장, 나머지 하나는 확장 파티션을 두고 그 확장 파티션 안에 다수 개의 논리 파티션을 둠으로써 다수 개의, 그러니까 4개 이상의 그 파티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의 디스크에 4개 이상, 그러니까 5개 이상의 파티션을 둘 때는 기본적으로 확장 파티션을 주게 됩니다. 확장 파티션은 그 하나의 파티션에, 하나의 디스크에, 물리적 디스크에 한 개만 생성할 수 있고요. 컨테이너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논리 파티션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확장 파티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확장 파티션 안에는 논리 파티션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근간이 됩니다. 자, 논리 파티션은 확장 파티션 안에 생성되는 파티션으로 확장 파티션, 논리 파티션은 12개 이상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고요. 이게 논리 파티션인지는 붙여지는 번호가 5번 이후에 번호가 붙여 있으면 논리 파티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옆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합 파티션은 하드디스크의 일부분을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영역으로요. 설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 파티션 또는 논리 파티션의 생성이 가능합니다. 즉, 이제 램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 하드디스크를 대신해서 하드디스크를 램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영역으로 보통 이제 수합 영역 크기는 램의 2배를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분할된 그 파티션은 번호가 붙여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책에서도 나온 것처럼 HD3과 같이 이렇게 파티션 나눠진 디스크에는 다음과 같은 번호가 맺혀지는데 이때 HD라고 명시된 것은 하드디스크의 유형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SD가 올 수도 있고 HD가 올수 있는데 만약에 SD가 오면 스카시 또는 US 방식의 디스크라는 걸 뜻하는 거고 HD라고 하면 ID나 에이타 방식의 디스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나오는 것은 니은에 해당하는 거는 하드디스크 번호인데 하드디스크가 하나가 정착이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정착될 수도 있고 다섯 개도 정착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붙여진 하드디스크라고 하면 A라고 볼수 있고 두 번째 정착된 디스크는 B, C 이런 식으로 하드디스크의 개수라고 인식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의 디스크에 분할된 파티션의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 1번에서 4번까지 붙여지면 프라이머리 또는 확장 파티션 혹은 5번부터는 논리적 파티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일 HDA3라 얘기한다면 하드디스크 유형은 ID 방식이고 이거는 A이기 때문에 현재 요걸로는 첫 번째 하드디스크라고 인지할 수 있고 그첫 번째 하드디스크의 세 번째
주 파티션이라는 걸 의미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드디스크의 이런 유형과 그 다음에 몇 번째 하드디스크고 그 다음에 몇 번째 파티션 번호인지 이런 것들로 디스크나 하드디스크의 특징을 파악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 파일 시스템인데요. 파일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파일 관리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드디스크나 이런 하드디스크에는 다양한 파일들이 저장이 되는데 이때 저장되는 파일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파일 시스템 유형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티션에 파일 시스템이 없다면 파일 시스템 생성을 거쳐서 반드시 그 하드디스크를 운영하는 파일 관리자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리눅스는 리눅스 고유 파일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리눅스 전용 파일 시스템에는 EXT 계열이 있고요. 뭐 저널링 뭐 파일 시스템은 JFS,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에는 SMB나 NFS 또는 이제 타 운영 체제인 PET이나 PET32, NTFS 같은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눅스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리눅스는 리눅스 고유 전용 파일 시스템도 있지만 타 운영 체제에서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도 지원함으로써 디스크 운영 방식이 좀 폭이 넓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LVM이라는 거는 로지컬 볼륨 매니저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저희가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합쳐서 사용하는 기술을 보통 LVM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적은 용량의 하드디스크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흩어져 있는 다수개의 용량의 하드디스크를 거대한 하나의 용량처럼 논리적으로 묶어서 사용할 때 LVM이라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LVM을 이용함으로써 이게 파티션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드는 복수 배열 독립 디스크의 약자로 여러 개의 물리적 디스크를 하나의 논리 디스크로 인식해서 작동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중복시켜 저장시킴으로써 하나의 디스크에서 문제가 일어나도 계속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리던던트 결합 허용이 목적인 것이 레이디의 구성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앞에서 LVM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LVM 역시 여러 개의 디스크를 하나의 논리 디스크로 인식을 하나 얘네들은 LVM 같은 경우는 용량을 늘리는 것이 목적인 반면 레이디는 시스템 이상이 일어났을 때도 가용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주 목적이어서 LVM과 레이디를 비교한다면 용량이냐 아니면 안정성이냐 그런 거에 차이점을 두고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이디는 하드웨어 레이디와 소프트웨어 레이디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레이디는 하드웨어 업체에서 제조 업체에서 처음부터 레이디를 구성할 목적으로 하드디스크 여러 개를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장비 자체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레이디 구성할 수 있게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가 정착될 수 있는 이런 모듈을 만들어서 그 자체를 공급하기 때문에 장비 자체도 고가이고 그러나 안정적인 시스템입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레이디는 고가의 하드웨어 레이디를 대체한 것으로 리눅스나 MS 같은 운영체제에서 레이디를 구성하게 하는 겁니다.
하드웨어 레이드보다는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하드웨어 레이드보다는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레이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 레벨을 붙이고 있는데, 레벨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성이 높거나 전체적인 성능이 향상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레이드 0과 레이드 1, 레이드 2, 레이드 1에서 문제점을 향상한 게 레이드 2, 레이드 2를 성능을 향상한 게 3, 그 다음에 3를 조금 더 향상시킨 게 4, 이러한 개념으로 나오다 보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전체적으로 신뢰성이나 성능이 향상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레이드 0과 1의 저장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레이드 0은 저희가 이제 스트라이핑 저장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스트라이핑 저장 방식이란 연속된 데이터를 여러 디스크에 나눠서 저장하는 방식으로 그림과 같이 A1이라는 데이터, 그러니까 1, 2, 3, 4가 원래 하나의 데이터인데 지금 1, 2, 3, 4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 저장을 하는 방식을 저희가 스트라이핑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고장 대비 능력이 없습니다. 즉 하나의 디스크가 만약에 그림과 같이 하나의 디스크가 고장이 나면 다른 디스크에 있는 내용도 복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레이드는 안정성이 그주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전에 즉 하나의 디스크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면 복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디 제로라고 이건 레이디의 본연의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제로 이거는 레이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로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레이드 1은 레이드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이라는 것을 즉 그래서 결합 허용을 보장해 주고 있는 구성 형태입니다. 보시면 두 개의 디스크에 동일한 데이터들이 같이 싱크하게 저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미러링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러링 방식이란 하나의 디스크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다른 디스크에도 동일한 내용이 백업되어 저장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두 배의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은 떨어지긴 하지만 결합 허용이 제공되기 때문에 안정성은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라면 레이드 1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이드 2, 3, 4, 6, 이러한 것들은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드는 여러 레벨들의 장점을 합쳐서 그러니까 레이드 0 플러스 1 혹은 레이드 1, 0, 01, 10 이런 식의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특히 레이드 0, 1 같은 경우는 먼저 하드디스크 두 개씩 레이드 0을 구성한 후에 0으로 구성된 하드디스크를 다시 레이드 1로 구성해서 즉 미러링 전에 스트라이핑을 진행해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이제 저장 속도는 빠르긴 하지만 데이터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가집니다. 이에 반해 레이디 10은 레이디 01의 반대 구성으로 일단 하드디스크 두 개씩 레이디 1을 구성한 후에 1로 구성된 하드디스크를 0으로 다시 구성하는 것으로 구성합니다. 이거는 즉 미러링 후에 스트라이핑을 진행하는 것으로 손실된 데이터만 빠른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0,1보다는 운영상 좀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드를 구성하거나 이러는 LVM을 쓰시든 이러한 작업들은 대부분 이제 하드디스크에 파티션을 가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파티션을 진행하는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즉, 리눅스의 파티션을 생성하거나 수정, 삭제할 수 있는 유틸리티를 보통 F디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디스크라는 거는 그 F디스크 명령어를 사용하시게 되면 다양한 그 옵션들이 있는데 지금 A라고 하는 거는 즉 이제 저희가 파티션을 나누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F디스크 뭐 SDB 즉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SD 형태의 뭐그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그때 이제 B라고 하면 두 번째 하드디스크를 정착하고 거기에 이제 파티션을 여러 개로 나누려고 할 경우 지금 화면 그림처럼 F디스크 SDB라고 이렇게 입력하게 엔터키를 치시면 이후부터 F디스크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쭉 나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N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제 새로운 파티션을 추가할 때 N을 누르실 수 있고 만약에 그 파티션별로 저기 파티션 목록들을 확인하시거나 부팅 파티션을 지정할 때는 A나 L 또는 파티션 종류를 변경할 때는 T 혹은 이제 파티션 정보를 이제 저장할 때는 W 파티션 정보를 확인할 때는 P 아니면은 이런 F디스크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려면 Q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책을 보시면 그 어떻게 진행되는지 쭉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그 단계 2에서는 F디스크를 나눌 때 단계 2 화면 보시면 지금 수압 파티션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레이드 구성을 할 것이냐 LVM 구성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파일 시스템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